이제 제품 구성물을 다 꺼내놓은 상태고요. 구성물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품 본체, 그리고 전원 어댑터. 전원 어댑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꽂으시고요. 그 제품에 꽂는 쪽이 상당히 단자가 특이해요. 노랗게 되어있고요. 모양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원부, 요 입력, 그리고 USB A타입의 3.0 버전 양쪽으로 되어있는 거, 케이블 하나. 그리고 USB C타입의 양쪽 USB C타입으로 되어있는 케이블 하나. 그리고 신디크 프로 16과 13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HDMI를 지원하고 있어서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를 통해서 또 입력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또 원하는 본인 PC에 가지고 있는 타입, 그래픽 출력 타입에 맞춰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똑같이 조약돌처럼 되어 있는 패널 꽂이 지금 터치대 핸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신티크 프로에서 처음 그 예전에 13과 16에서는 이 익스프레스 키 컨트롤을 별도로 액세서리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24인치 모델부터 포함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토글링, 요 토글링은 터치로 쓸 수 있어서 이제 터치를 이제 돌려서 쓰면서 이제 브러쉬 사이즈나 크기나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쓰실 수 있고 이 단축 피트를 많이 설정할 수 있게끔 버튼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제품 자체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서 각도가 있어도 흘러내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펜을 꽂을 수 있는 거치대에 있는 거고요. 이 홀에, 위에 홀에 홀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홀 두 개 꽂아서 펜을 세워보라.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액세서리가 있어요. 펜.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요. 컬러를 여러 개 바꿀 수 있는 요. 것들이 예전처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사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설치하시기 전에, 설치하시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 제품 설치 설명서를 꼭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요번에 되게 재밌는 게 올인원 PC처럼 쓸 수 있도록 마콤에서 엔진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24와 32인치 제품에는 결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고 공간을 마련하면서 이제 단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 과 이제 정리하는 것들 뒤에 커버가 따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 커버 여는 부분이나 선 설치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또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조금 공부하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되죠. 이제 제품 자체 이제 리뷰를 할 건데요. 디자인. 디자인은 정말 이제 굉장히 신티크 프로 라인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이 대형 모델, 큰 모델 사이즈 모델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세련되게 나와서 집에 작업할 때도 깔끔해 보일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위에 홀 두 개는 아까 펜 거치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홀 두 개고 왼쪽 펜에 보이시는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좌측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슬롯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USB를 두 개로 꽂을 수 있는 단자들을 제공하고 있고, 반대편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오디오 단자를 연결할 수 있어서,
HDMI나 이런 데이터 그래픽 신호를 받으면서 오디오까지 같이 넘어온다면 여기에다가 헤드셋이나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꽂고 음악을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USB-A 단자 두 개를 제공했고요. 지표를 볼까요? 지표를 보면 이제 아까 제품을 저희가 딱 다리에 스탠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스탠드 없이 이렇게 놓으면 거의 한 3도에서 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어서 플랫하게 위에서 본다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내가 보고 싶은 면으로 편하게 하시려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다리를 올리셔서 이제 올리신 상태로 이렇게 여기 스탠드를 세우시면 25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24인치부터 에로고 스탠드가, 예전에 27인치 모델에 존재했던 에로고 스탠드가 아직 제품 출시, 국내에 출시는 안 됐는데 곧 출시를 하게 되면 24인치는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이 스탠드 다리를 써서 이제 각도를 올리더라도 조금 몸에 작업을 장시간 오래 하면 좀 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로고 스탠드를 꼭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제품이 에로고 스탠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동영상에 올라갔을 때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선 제품만 먼저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에로고 스탠드를 별도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